2023년 첫 산나물 산행. 산행을 위해서 나물 주머니를 제작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자, 반세이 철사. 반세이 철사는 잘 구부러지죠, 이렇게. 강철이 아니니까. 먼저 잘 구부러지고 가벼워요. 반세이 철사는. 반세이 철사를 요 테두리에 맞 요게 지금 요 길이가 50, 50이니까 1m. 반세 철사를 1m 잘라서, 자, 니바로 자르죠. 철사를 잘라서, 여기 보면, 우리 그, 팬티 고무줄 넣듯이,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철사가 두 개가 나란히 있겠죠. 자,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펜치를 가지고 돌립니다. 펜치로 돌려서 결착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전기 수리공이 쓰는 전기 전용 테이프, 전용 테이프예요. 전용 테이프.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 한번 딱 붙으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철사 끝을 테이핑으로 마무리하는 게, 그래야지 내가 쓸리지 않으니까. 이 끝, 철사 끝도 양쪽으로 이렇게 눕혀놨어요. 돌리고 나서 양쪽 눕혀놨어. 그리고 테이핑한 거야. 손이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반세이가 들어가니까, 모양이 내가 내고 싶은 모양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이게 좋은 게,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대로 있어. 나무를 넣을 때는 벌려놓죠, 그죠? 열심히 따놓. 그러다가, 이동. 이동하려면, 쏟아지잖아. 닫아야 되잖아. 이동. 이렇게 닫아놓으면, 절대 안 빠져. 이건 빠질 수 없어. 철사기 때문에. 강철도 아니고 반세인데도 딱 이렇게 아무로 놓으면 벌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항상 반세이 철사. 모든 나물 주머니는 반세이 철사를 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쓰는 사람 저밖에 없죠. 자, 재질은 판초오이. 인터넷으로 하나 사면 두개 정도. 적게 만들면 세개 만들어요. 방수잖아, 일단. 군인들이 비올때 오이로 입는 거니까. 기본이 방수야. 그리고 면적은 아까 이게 50, 50 그죠? 1m. 그 다음에 여기 55 정도 되겠죠? 55 그죠? 그리고 면적이 여기도 55 정도 나오고 여기고 여기도 한50 정도 가로 한 50cm, 50 정도 나오죠? 그리고 옆면이 보면 넓고 좁게 들어가잖아. 넓고 좁게. 그래야지만이 나무를 넣으면 들어가는 입구는 작아요. 입구는 별로 크지 않은데, 자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크잖아. 엄청 넓잖아. 그 나무를 요거 꽉꽉 눌러 넣으면 5에서 7kg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나물 무게만.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안에가 워낙 넓어서 엄청 많이 들어가. 그리고 요거는 휴대폰 넣는 케이스. 휴대폰 넣어도 되고, 뭐. 우리 저 에너지바 이런 거 넣어도 되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깨 벨트, 크로스백이잖아요, 그죠? 크로스백 벨트.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반세이 철사의 장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나무를 따서 이런 다리다가 따서 넣고 이동 또. 가서 있으면 벌려놓고 따서 막 집어넣고 아구리만 탁 닫아놓고 또 이동 안 빠지죠? 절대 안 빠져. 그리고 속이 안쪽이 워낙 넓으니까 엄청나 많은 양이 들어가겠죠. 자, 내일 첫 산행을 하겠습니다. 정식 산행은 아니고 한 2시간 짬이 나서 올라가는데, 잠깐 올라가서 첫 두릅을 따야죠. 참두릅은 뭐 한번 먹으면 물리지만
엄나무는 또 틀리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벌써 아마 한, 네번 정도, 네 배낭은 했겠죠, 시기상. 근데 올해는 잠깐 내일 두 시간만 짬이 있어서 그냥 천물 내기, 맛만 보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 없어요. 지금 워낙에 뭐 뒷박질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고비가 좀 아파가지고 좀 쉴 겸 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와야죠. 우리 산에 갔다 오고 나면 몸이 또 풀리니까. 가서 또 다른 약초 새순들도 좀 올라왔나 좀 보고 힐링도 할 겸. 그래서 내일 동생 데리고 가벼운 산행 한번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진짜. 어떻게 잘 만들었어. 이야. 여태까지 내가 나물 주머니를 처음 해가지고 있는데,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제일 잘 만들었어. 기존 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면을 주긴 했지만, 제일 잘 만들었어. 근데 어깨끈이 좀 짧아. 어깨끈이 좀 짧은 거 외에는 제일 잘 만들었어. 이 어깨끈은 여자들 정도 쓰기에 딱 맞는 넓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군복으로 덧대면 돼. 막 덧대가지고 좀 늘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아, 잘 만들었네. 기깔나네, 기깔나, 진짜. 나물주머니. 아, 할미꽃이. 이건 작은 건데, 이쁘게 폈습니다. 이건 피기 전에 할미꽃. 이건 전부 다 둥글레. 둥글레 새싹들. 둥글레 군락지지, 군락지. 여기는 바닥이 전부 다 둥글레요. 고사리가 지금 사이즈가 아주 뭐 새끼가 올라오네. 자, 타고났노? 낯들고 결국은 올해 또첫 산행입니다. 자, 항상 제가 그랬죠. 낯들고 다니는 타고났노? 왜 타고 니은이 아니고 히옷이냐? 바로 이겁니다. 낯. 태어날 때 낯질을 젓가락질보다 먼저 배웠다 했죠. 그죠? 오늘은 뭘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첫 산행.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무릎이 아프고 지금 이 시멘트 바닥에서 훈련 넘어서 무릎이 아파서 동생이랑 산행을 왔어요. 힐링. 저는 산행 무조건 낯설고 다녀요. 아, 이거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것보다 동물 퇴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을 파야 될 일이나 벼랑에 오를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낯을 이용합니다. 아, 지금 올라와 보니까 이게 지금 엄나무잖아요. 그죠? 엄나무 새순이 이제 몽우리가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피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아직 안 폈고. 여기 보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네요. 내민도 하죠, 지금. 가장 빠른 엄나무 밭입니다. 제가, 산에 다니는 것 중에 좀 있으면 고산, 이제 민가시 엄나무를 좀 이따 가겠지만, 아직은 엄나무가 빠르죠. 우리 전국에 산에서 나는 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만큼 있어요. 제가 매년 여기를 제일 먼저 한번 왔다 가요. 왜냐? 모든 나무는 천물레기가 영양가가 많고 천물레기를 먹고 나면 다음에는 먹을 맛이 안 나요. 아, 오늘 한번 제가 심심해서 힐링 삼아 올라왔는데 역시 뭐 만개를 안 했어요. 듬성듬성 한 개씩 피어 있을 것 같은데 저 멀리도 보여. 저 멀리도 보이는데 그렇게 피질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기분 좋네요. 야, 산은 진짜 올라오면 자지러지게 좋겠어. 진짜 너무 좋아. 그 집에 있으면 아우 뭐 보이는 게 TV 쇼파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나오면 아주 이렇게 막 흥분되는 거 있죠, 그죠? 기분이 업되는 거. 아, 우리 피톤치드라는 게 진짜 있긴 있는 게 맞아. 예. 하여튼 엄나무 요 구경하시고, 예, 엄나무 새순입니다. 아, 한번 쭉한 바퀴 돌고, 그리고 딱또 내려가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서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우산나물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삽주 새순이잖아요, 그죠? 삽주 새순도 있고 우산나물. 아직 우산나물을 피기 전에 따는 겁니다. 예. 사실 데쳐서 소금물에 모든 나물은 소금물에 데쳐 중화가 되죠, 그죠? 독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산나물도 있고, 저 고사리도 올라왔네요. 예. 자, 그래 많은 양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올라. 이제 만물이 태동한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자, 엄나무 새순. 자,
요 엄나무는 좀 폈어요, 그죠? 요거는 알맞게 폈어. 얘는 흔히 이제 우리가 나물이라 부르는 정도가 됐어요. 딱 맞게. 이게 더 피면 새구도. 그리고 이 엄나무는 이 떡잎이 이렇게 하얗게 있어야 돼요. 이 엄나무는 생 것을 날 것으로 먹었대요. 특히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형제, 친구들 뭐 오시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한줌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대병 있죠, 대병. 대술. 예. 대술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이걸로 해장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이게 뭐 아주 쌉싸래 한게 화하죠, 그죠? 시끄럽고 달짝지근한 게. 아, 요거는 얘는 그래도 햇빛 양지바른 데 있어서 자기의 자태를 뽐냅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거는 가시 엄나무예요. 엄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가시 엄나무, 가시 엄나무가 있는데, 이건 가시 엄나무. 자,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고사리네. 고사리가 보면, 여기도 있고, 지금 고사리도 이쪽으로 양지 발라서 고사리 좀 폈네요. 예. 아까 올라오면서 고사리가 손가락보다 작았는데, 고사리 폈어요. 그죠? 자,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다 폈네요. 예,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싹 폈어. 아, 뭐, 엄청납니다. 아주 벌써 뭐, 대가 딱딱 올라왔어요. 아, 그죠? 이런 건 그야말로 장아찌 담가야 돼. 의외로 좀 빨리 폈습니다. 저 아래는 아직 음이 안 텄는데. 아. 아, 이거는, 이거라 들 폈어요. 이건 이제 막, 몽우리가 앉으려 하잖아. 아,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영양분이 좀 떨어져. 저 쌉싸래 하기만 해. 아, 이런 건 내비두고 가야 돼. 아, 요게 좀참 보기 좋게 폈네요. 요 이쁘네. 요 엄나무는 요렇게 이뻐야 돼. 예. 참 이쁘게 폈죠, 그죠? 아주 이쁩니다. 자, 야, 요거 참 이쁘게 폈네, 그죠? 아, 얘는 이뻐요. 아, 보면, 탁탁탁, 아, 이야, 물방울 떨어진 거 봐. 아, 요거는 한 이틀. 아, 이틀 정도 있으면 최고 아름다운 엄나무가 될것 같아요. 자, 옆에는 아직까지 피지 않은 엄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아, 이쁘네. 이것이 진정한 엄나무죠? 아, 이쁩니다. 엄나무. 아, 이쁘네.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아, 나무 이쁘네. 아주 동그랗게 벅실었죠, 그죠? 아이고. 이게 지금 다핀 엄나무. 아, 이쁩니다, 이뻐. 물 떨구고 주고. 이 자연의 소리. 끝장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동생이랑 이렇게 산행을 하면, 뭐, 이렇게, 엄나무를 대량으로 채취해서 팔거나, 뭐, 어디 세이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천물 내기는, 아, 올라와서, 진짜 첫 산행이니까 숨을 터주죠.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발 1300을 치고 오르려면 숨을 쳐줘야 돼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심근경색이 와, 심장마비와.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이런 높지 않은 산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도움 닦이죠, 그죠? 호흡을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산을 치죠. 고산은 서 있는 자체도 어지럽지만, 바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저희들은 걷는 게 아니라 남들 뛰는 속도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가 가요, 심장에. 그래서 항상, 천물레기 나올 때는 야산에, 뭘 채취해서 어떻게 팔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행하고 저녁에 삼겹살에 천물레기, 향이나 느껴보자. 그래서 다니는 겁니다. 많이 따진 않죠. 뭐, 110리터도 배낭에 꽉꽉 메워가지고 내려온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딱 먹을 만치. 그 지인들하고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거 제일 좋죠. 아, 그리고 시기를 보는 거죠. 이제 시기가, 아, 됐구나. 언제쯤 해발 뭐 800, 언제쯤 해발 1000, 언제 1300, 이걸 다 가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와보니까 딱 폈어요. 이제, 그늘진 데 당연히 안 폈죠. 제가 매년
매년 패턴이 있거든요. 처음 가는 곳에는 다 폈어요. 날짜도 잘 잡아왔고, 우리가 산에 다니면 이 장갑을 가서 장갑을 짜야 돼요. 아니면 이 망개나무 이런 가시가 손이 쫙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가시 장갑을 끼면 망만져도 괜찮죠, 그죠? 용접 장갑이나 이런 장갑들은. 네. 하여튼 산에서는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아주 이쁘죠, 그죠? 아, 이게 바로 엄나무입니다, 이게. 엄청 이쁘잖아. 아, 환상적이네. 아, 참, 물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참 영롱하죠, 그죠? 아, 이쁘네요. 이뻐. 자, 한번 보실래요? 하, 이 물방울. 기가 막힙니다. 아직은 약간 하루 정도 들폈어. 끝이 약간 꼬부러졌잖아. 네. 아, 이쁘네. 참 이쁘죠? 네. 그리고 나무 위에 가느다란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한 이틀, 하루나 이틀. 이틀 정도 될 것 같아, 이틀. 네, 그러면 만개할 것 같아. 네. 아, 보기 좋았어요. 먹어, 괜찮아. 아, 이렇게 좀 새굽다 싶은 것들은 부침개를 구우면 돼요. 쪽쪽 찢어서 부침개를 구우면 향이 엄청 좋아요. 이게 아직 떡잎이 있는 거거든. 제가 떡잎을 다 뜯었는데 지금 요거 요런 엄나무는 뜯어서 아주 부침개에다가 쫙쫙 깔으면 향이 아주 뭐 자지러집니다. 하여튼 부침개 한번 해 드셔보세요. 오늘 제가 지인들하고 저녁에 일찬 할 겁니다. 일찬 하려고 조금 뜯어왔어요. 이제 먹을 만큼만, 안주할 만큼만 가져왔는데 아주 뭐 딱 알맞잖아, 그죠? 이렇게 아, 이 정도면 뭐 먹는데 깔쌈하죠. 자, 이거 제가 손질을 싹 해서 떡잎 다 떼고 손질 다 해서 오늘 안주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